네, 제가 12시니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CFA 한국협회 6월 런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에듀케이션 커뮤니티의 임영철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 진행 방법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이크와 카메라는 오프 상태이니 편안하게 식사 또는 대화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질문은 하단 전체 방을 해주시면 중간중간 또는 Q&A 세션 때 제가 강사님께 대표로 질문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다이렉트 인덱싱, 나만을 위한 ETF입니다. 요즘 요동치는 주가에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워런 버핏이 ETF를 권하기도 하고, 주식과 더불어 ETF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 목록에 담아두기도 합니다. 금번 6월 런치 세미나는 이러한 ETF를 직접 구성해보는 다이렉트 인덱싱에 대한 특강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나에게 맞춰진 인덱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모신 강사님은 바로 드물머리 투자 자문 송낙현 대표님이신데요. 송낙현 대표님은 2022년 5월 기준 총 운영 자산이 2,040억 원이신 드물머리 투자 자문의 대표님이십니다. 드물머리 투자 자문 이전에는 미래에셋 자산 운영과 얼라이언스, 번스틴 자산 운용을 거치면서 또 핀테크 기업이 드물머리 설립하셨고, 또한 투자 자문 회사를 통해 자산 운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대표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전무님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개가 된것 같고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웹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게 소리가 약간 조금 외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괜찮나요? 예. 아, 네. 소개받았던 드물머리 투자자문의 송낙현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CFA 차터를 받았는데요. 이렇게 차터를 받은 지 7년 이후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이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2015년이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해인데요. 한 가지는 CFA 차터를 2015년에 이제 받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의미였고, 또 2015년에 제가 또 드물머리라는 회사,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을 창업진에 이제 합류를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가 되었는데요. 저희 드물머리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좀 앞서 이제 임전무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주시기도 했지만, 저희는 초기 설립부터 핀테크를 지향하면서 비즈니스를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라는 영역에서 나름 1세대 로보어드바이저로 많은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AUM도 이제 2천억 이상의 AUM을 유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개인들한테 이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고객 각자에 맞는 어떤 투자 방법을 제공해 줄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하고, 특히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하면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다이렉트 인덱싱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대부분 상당 부분의 시간을 뭐 기술 트렌드라든지 뭐 기술 비즈니스, 특히 이제 금융 투자라든지 금융 영역에서 하는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많이 보고 기술 트렌드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을 처음 이제 제가 접하게 된건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 이게 접하고 나서 특히나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하면 이제 개인들한테 각자 맞는 어떤 투자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의 방향, 또 기술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맞닿아 있는 어떤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뭐 여러 리서치를 많이 하고, 실제로 저희 회사는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플랫폼을
이제 최근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조만간 런칭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시점에 또 이렇게 좋은 강의 요청이 와서 이렇게 영광된 자리에 요청이 와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띄우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한 제가 1시간 정도 주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최대한 한 40분 정도 안에 이 내용들을 한번 담아보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Q&A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중간중간에 그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또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면서 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아마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준비하긴 했지만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이뭐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새롭게 이제 뜨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질문들을 받으면서 저도 좀 많이 좀더 이제 이해도를 좀더저 스스로도 더 높여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젊은들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요. 총 5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이미 이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덱싱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이렉트 인덱싱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얼마만큼의 성장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로는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이 웰스 매니지먼트 WM 밸류체인에 이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산업적인 의미에서 밸류체인에 이제 어떤 이제 그 변화를 주고 있는지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업이라든지 실제로 이제 근무 투자업에서 특히 이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서요. 4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마 이제 뭐 미국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다이렉트 인덱싱이 굉장히 좀 트렌디한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란 이제 무엇인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뭐잘 아시는 이제 뱅가드라는 회사가 그 최근에 이제 작년에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이게 세계 2위 이제 운용사 뱅가드의 뉴스를 제가 그냥 캡처를 해온 건데 46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M&A를 했다라는 이제 뉴스가 떴거든요. 뭐 이게 뭐 사실 뭐 미국에서 워낙 M&A가 많은데 뱅가드가 뭐 여태까지 46년 동안 한 번도 M&A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재밌는 소식이기도 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저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회사를 인수했냐가 중요하겠죠. 이게 2021년 7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의 저스트 인베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스트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이제 어떤 회사냐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솔루션을 개발한 회사인데요. 저스트 인베스트는 한 2016년도에 설립한 일종의 스타트업이에요. 핀테크 회사인데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인베스먼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해왔던 그런 회사고 특히나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관련된 솔루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스트 인베스트는 실제로 비즈니스는 굉장히 작았어요. 뭐 사실 고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AUM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뱅가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제 그 다이렉트 인덱싱에 대해서 이제 포지셔닝을 할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인수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 기사에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줄을 그어놨는데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제 설명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좀 이해하기 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이렉트 인덱싱은 투자자들이 다양한 개별 종목으로 직접
직접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주는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인덱스 보통 이제 투자자들이 그 인덱스 예를 들면 MSCI Asia World 인덱스라든지 S&P 500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패시브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를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은행에서 사시든 아니면 ETF를 사게 된다라면 이제 증권에서 이제 어카운트에서 사시게 될 텐데, 근데 이제 그런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렉트 인덱싱을 직접 이제 고객이 그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개별 주식단으로 다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S&P 500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ETF라는 펀드를 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500개 종목을 진짜 인덱스 그대로 그 바스켓을 이제 그 고객 계좌에 담아주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다이렉트 인덱싱을 도대체 왜 하느냐라고 보면은 앞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그 두 번째 여기 문장에 보시면은 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ETF하고 이렇게 직접 개별 종목을 그 어카운트에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큰 차이라고 보시면 ETF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형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인덱스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펀드로 싼 거죠. 뭐 인덱스 펀드가 됐든 ETF가 됐든 이 펀드로 싼 건데 한번 싸놓게 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ABC라고 되어 있는 건 구성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A를 뺄 수도 없고 뭐 아니면 여기다가 뭐 새로운 주식을 넣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쫙 짜여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서 고객 계좌에 이 종목들을 그대로 이제 구성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어떤 걸할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혹은 이제 고객이 필요한 대로 이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덱스를 주식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고객이 이 A라는 주식을 빼고 싶다. 빼고 싶다라는 이유는 뭐 최근에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A라는 주식이 뭐 일단 부도 확률이 좀 높아진다. 좀 걱정이 되게 많으신 거죠. 이제 고객이. 그러면 나는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A라는 고객을 빼고 싶은데 사실 펀드에 이제 펀드를 표준화된 펀드를 넣게 되면 이걸 뺄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게 되면은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서는 이 종목을 이제 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특정한 뭐 섹터라든지 뭐 특정한 테마에 대해서 고객이 이제 좀더 많이 넣기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빼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뭐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ESG 관련된 환경이라든지 뭐 지속 가능성 관련해서 고객이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그 부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좀 중요한 파트가 이제 절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뒤에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뭐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는 개별 종목 단위로 들어갔을 때 세금을 좀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팩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이제 뭐 특히 퀀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팩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뭐 그게 밸류 팩터가 됐든 뭐 아니면 그로스 팩터가 됐든 뭐 다양한 팩터들은 고객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어떤 성과 향상을 위해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더 넣거나 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여지가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고객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생긴다라는 게 다이렉트 인덱싱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그러면은 상품들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좌측으로 이제 보시면은 뮤추얼 펀드 흔히 알고 계시는 뮤추얼 펀드라든지 ETF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다이렉트 인덱싱 이렇게 있는데요. 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뭐 이게 모델 트레이디드 SMA라고 세퍼레이트 매니저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1임 계좌, 1임 상품들 뭐 아니면 랩 어카운트 뭐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텍스 이피션시와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일단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중심으로 좀 보시면 뮤추얼 펀드라든지 ETF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제
맞춤화될 여지는 없죠. 왜냐면 이미 표준화된 형태로 해서 기성품 형태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고객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원하는 부분들을 반영해 줄 수는 없어요. 그대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는 거죠. 뭐 상품을 이제 바꿔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그 상품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에 대한 여지가 굉장히 굉장히 이제 적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로버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이제 그뭐 우리나라 치면 레버 카운트 같은 이제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맞춤화를 지향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도 로버 어드바이저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8개, 9개 정도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객의 성향에 맞게 그걸 이제 맞춰주는 그 정도 이제 수준의 이제 서비스를 보통 제공하고 있는데 레버 카운트도 마찬가지고 고객이 만약에 나는 그럼 이걸 빼주세요, 이걸 넣어주세요 하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모델 포트폴리오를 딱 짜여진 형태에서 고르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화 수준이 조금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제 뭐 고객이 예를 들면 조금 금액이 좀 많거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고액 자산 같은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1임 형태이긴 한데 고객의 니즈를 좀더 반영해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우는 있지만 이제 사실은 다이트 인덱스는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더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 수준이 굉장히 높게 올라간 형태로 제공되는 게좀 특징이다라는 게 기존 상품과 이제 차이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삼성증권에서 작년에 나온 리포트를 이 다이어트 인덱스 리포트가 있어요. 혹시나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이 자료는 뭐 제가 끝나고 다 이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셔도 되는데 이제 강의 자료 공유를 해드릴 거라는 거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출처나 이런 것들을 다 밝혀놨어요.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더 서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그대로 제가 한번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 앞서서는 이제 그 맞춤화라는 차원에서의 이제 기존의 어떤 상품과 이 다이렉트 인덱싱의 차이 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제공하는 과거에 기존의 상품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보시면은 그 윗단에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와 이제 투자 경험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살펴보면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보통 이제 자사공사 아니면 금융 이제 회사에서 이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바탕으로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에 맞는 전략은 무엇일까를 테스트해보고 투자 전략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ETF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설계된 걸 가지고 상품화를 시키고요. 그러면 상품화를 시키면은 그 ETF를 이제 설정한다고 하죠. 실제 주식 납입을 통해서 상품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투자자의 경험 측면에서는 투자자들은 이제 실제 투자자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뭐 MTS나 HTS에서 뭐 자기 본인 계좌에서 이제 아니면 기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ETF를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투자 아이디어를 업자가 만들고 생산자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그거를 상품화를 시켜서 일종 이제 매대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설정된 그 상품을 투자자가 자기 입맛에 맞 자기가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다이렉트 인덱싱은 조금은 좀 다른 게 일단은 투자 아이디어를 설계를 생산자가 하긴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단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인덱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나는 이런 성향이 있어, 나는 이런 취향이 있어,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해 하는 것들을 투자 아이디어 설계한 부분 다음에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좀더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싱 종목 구성 종목을 시장에서 바로 이제 고객들이 매입을 하게 되는, 매입을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그것도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변동과 세금 이슈에 연동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이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라는 게 ETF와 다이렉트 인덱싱 좀 차이라고 경험 차원에서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이렉트 인덱싱을 그러면은 어떻게 실제로 그 업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이 활용은 거의 대부분 이제 북미권 중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이트 인덱싱은 사실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 북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나이트 인덱싱은 북미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라는 걸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활용의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요. 여기 제가 잘 가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RIA들이 이제 많이 가는, 그러니까 인베스먼 어드바이저들이 가는 이제 되게 좋은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좋은 글이 있어서 정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다이렉트 인덱싱은 네 가지 보통 형태로 이제 그 분류가 돼요. 그 베네핏 측면에서, 그 기능 측면에서, 앞서 이제 좀 잠깐 제가 서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거가 지금 연결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네 가지는, 하나는 이제 텍스 포커스트,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텍스 로스 하베스팅이라고 해서, 손실난 종목과 이익난 종목을 서로 이제 같이 팔면서 손실난 종목을 활용해서 텍스를 좀더 줄여주는 그런 이제 플레이를 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관련해서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Tax focused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personalized. 그러니까 앞서 뭐 잠깐 설명해 드리긴 했지만, 뭐 ESG라든지 SIR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반영해 드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을 많이 충족을 시켜주는 그런 영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ustomized portfolio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특정 종목을 제거하거나 특정 종목을 추가 투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면 고객이 죽어도 나는 이 종목은 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스톡옵션을 통해서 뭐 어떤 특정 주식을 내가 되게 많이 갖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아마존을 근무하고 있는데 아마존 스탁을 스톡옵션을 통해서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나는 내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아마존 주식을 빼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국내 코스피라고 하면은 난 이미 뭐 다른 펀드나 다른 쪽을 통해서 삼성증권 익스포저가 너무 많아서 삼성전자에 대한 익스포저를 나는 뭐 줄이고 싶어. 뭐 이런 이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팩터라든지 뭐 스마트 베타,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어떤 룰 베이스 전략들, 기계적인 전략들을 추구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네 가지 활용 형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 텍스 포커스 된 거는 일종의 이제 수익을 올려주는 텍스 알파를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롤 베이스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운용상 이제 알파를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퍼스널라이즈 된 부분은 개인의 어떤 성향을 반영을 하면서 만족도를 높여주는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 뭐 이것도 이제 고객의 선호도일 수도 있고요. 특히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워킹을 하고 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실제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현이 돼서 고객에게 제공이 되느냐 라고 이제 보시면요, 일단은 이 전체적인 과정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고객 화면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약간 매매까지 연결해 드리는 그러한 이제 고객 경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지수, 이제 인덱스를 먼저 이제 고객이 선정을 하게 되고요. 고객이 어떤 이제 플랫폼에 들어오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지수가 있을 수 있겠죠. S&P 500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S&P 500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S&P 500이라는 지수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국가별로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이제 투자 상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최근에는 테마라든지 이런 지수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업자가 직접 만든 어떤 그런 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뭐 MSCI에서 뭐 특정 테마 지수를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고객이 예를 들면 S&P 500을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S&P 500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세부 전략을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ESG라든지 팩터 이런 부분, 아니면 특정 종목을 더 넣는다든지 더그더 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화면상에서 선택을 좀 하게 되고요. 근데 그 화면상에서 선택한 거를 이제 거기서 그치면은 이제 사실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춤화된 어떤 요건들을 반영한 걸 가지고 실제 이제 백테스팅을 하게 됩니다. 백테스팅을 하게 되고, 그 백테스팅을 한 다음에 고객이 이제 그 전략이 성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뭐 그냥 일반적인 S&P 500 대비해서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요. S&P 500 대비해서 성과 나쁠 수도 있고, 그럼 S&P 500보다 더 예를 들면 MDD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험도 뭐 이런 것들이 또 높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샤프가 더뭐안 좋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게 만족스러우면은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이제 조건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다시 이제 테스팅해갖고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찾아가는 어떤 이제 익스피리언스가 존재하는 거죠. 투자 경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최종적으로 내가 아, 나 이대로 이제 투자를 하겠어라고 이제 컨펌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포트폴리오대로 맞춤화된 포트폴리오대로 이제 매매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본인의 계좌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 한국투자증권의 계좌를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은 즉뭐 이런 거죠. 이제 뭐 1인 계좌나 아니면 세퍼런 매니저 어카운트처럼 본인의 계좌에서 매매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인덱스가 이제 리밸런싱이나 이런 주기들도 존재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사후 관리 측면에서 전략을 리밸런싱 하는 것들도 시스템적으로 이제 자동화돼서 이제 관리가 되는 그런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진화된 형태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 이 과정 자체가 경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은 약간 그 자유도를 훨씬 더 줄여서 고객의 성향 및 제약 조건을 파악한 후에 전체 과정을 좀 자동 생성하는 뭐 이런 단계까지 추후에 넘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도 분명히 존재를 할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이렉트 인덱싱은 현재 수준에서는 이렇게 유저가 직접 커스텀 인덱스를 설계하는 이런 경험 과정, 그리고 본인의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실제 이제 사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이 회사는 파라메틱이라는 회사인데요. 다이렉트 인덱싱 업계 1위 회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회사고요. 가장 오래된 회사고요. 이 회사를 이제 모건 스탠리가 2021년에 인수를 합니다. 인수가는 7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조 넘는 돈을 주고 엄청 이제 큰 돈을 지불하고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요. 이 회사가 1987년에 설립이 됐어요. 서비스 모델은 맞춤형 포트폴리오 솔루션 제공, 근데 이제 B2B로 제공을 합니다. 이런 것도 조금 그 말씀드릴게요. AUM은 410빌리언인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500조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 솔루션을 사용하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AUM을 잡은 거라서 뭐 생각보다 이제 느끼시는 것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느낌을 좀 작게 잡으셔도 될것 같고요. 히스토리로 보면 이 회사가 1987년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이렉트 인덱싱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컨셉이에요. 87년 설립이 돼서 실제로 다이렉트 인덱싱의 모태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92년도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런칭을 했어요. 근데 대상은 누구였냐라고 하면은 이 패밀리 오피스가 되게 돈이 많은 고객들이죠. 이 고객을 위한 이제 벤치마크로 중심으로 이렇게 패시브 인베스트를 원하는 패밀리 오피스 고객들한테 약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줄수 있는 그냥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현을 해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뭐 2021년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인수를 하게 되는데 뭐 인수를 하면서 모건 스탠리 이제 투자 관리 헤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니치 제품이 아니다. 이것은 향후 뭐 10년, 15년간 우리 뭐 에셋 웰스 관리 사업의 핵심이 될 거다. 뭐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이 부분에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비즈니스 모델이 B2B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요. 이게 파라메트릭이라는 회사에서. 근데 그 다이렉트 인덱싱 회사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B2B로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쪽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주요 클라이언트는 웰스 매니저들, 뭐 RIA라고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해서 이제 독립적인 어떤 투자 관리인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분들이죠. 이제 미국에는 마켓의 한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 패밀리 오피스, 뭐 아니면 브로커 딜러들,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들도 실제로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해서 주로 이제 B2B로 그동안에는 그 비즈니스를 영위해왔고요. 그뭐 실제로 이거는 이제 파라메트릭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건데 아까 말씀드린 거는 거의 비슷하죠. 제가 말씀드린 구도하고 팩터라는 옵션이 있고 텍스 매니지먼트라는 옵션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폰서블 인베스팅 그러니까 SRI 혹은 뭐 ESG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다.
자, 이제 앞서 이제 그 텍스 관련된 얘기가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나이트 인덱싱은 그동안에 굉장히 그 텍스 알파, 그러니까 텍스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가치를 많이 인정을 받았어요. 실제 요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그이 관련된 분석 리포트가 있어서 제가 일부 캡처를 해봤는데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주로 이제 매매 차익에 대한 어떤 양도 차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도 차익에 대한 어떤 세금 절감 효과인데요. 다이렉트 인덱싱의 이제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봤어요. 다이렉트 인덱싱의 텍스 알파 효과가 연에 한 1.2%에서 1.98% 한2%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보시면은 이게 S&P 500부터 해서 뭐 이런 이제 주요 인덱스를 가지고 ETF 그냥 일반적으로 인덱스를 그냥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나이트 인덱싱을 통해서 텍스 로스 하베스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손실이 날 그러니까 텍스 그러니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손실이 난 어떤 종목들을 적절하게 매도를 해서 이익이 난 부분들, 그러니까 세금적인 이익이 난 부분들을 이제 계속 메꿔나가는 거죠.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썼을 때 얼마만큼 상대적으로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25년간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했더니 한 중위값 정도가 되는 게한 1.2%에서 한2% 정도에, 뭐 많게는 이제 5% 정도가 알파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아웃라이어 같고요. 이 정도까지의 어떤 이제 텍스 알파가 존재를 한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 실제로 이제 뭐 여러 리서치들을 보면은 한 1에서 2% 정도의 텍스 알파가 발생한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미국의 어떤 이제 텍스 코드에 맞는 어떤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고, 물론 해외 주식은 이제 뭐 양도 차익이 존재하니까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효과는 되게 미미하거나 거의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이트 인덱싱이 실제로 고객 입장에서 어떤 밸류를 주면서 선정을 했던 거는 그동안에는 어떤 이제 이 텍스 알파 효과가 되게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이트 인덱싱이 그 최근 들어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 그래프는 나이트 인덱싱의 그 시장 AUM 수치인데요. 이게 빌리언입니다. 이 보시면은 100 빌리언, 그러니까 100조 좀 넘는 거죠. 2018년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는 한 100조 원 정도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이게 사실 아까 이제 파라메트릭이 한 30년 된 회사라고 했잖아요. 크게 아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장에 큰 그 주목도 없었고, 그냥 원래 그 패밀리 오피스라든지 기관 고객들 중심으로 해서 특정 수요를 이제 잡는 그런 형태였는데, 사실 그 재밌는 게 2018년도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시점으로부터 봤더니 고객층이 훨씬 더 넓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고객층이 넓어질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 몇 가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동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서비스가 다 그렇잖아요. 뭐 냉장고를 사도 그렇고 차를 사도 그렇고 뭐 모든 서비스가 최근에는 상품의 서비스가 이제 맞춤화라는 거에 이제 많이 소비자들이 이제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ESG라는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소프트웨어의 발달. 그러니까 나이트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저그 뭐라 하죠? 그 포트폴리오 바스켓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다 커스터마이징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람 손으로 하면은 정말 손이 많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거를 이제 맞춤 포트폴리오 만들어낸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해줘야 되고 고객들한테 리포트를 보여줘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핀테크 플랫폼들 이쪽에서 소프트웨어들이 발달하면서 사실 되게 이피션트해진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소수점 거래. 이게 그 고객들이 주당 이제 단가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당 단가가 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은 그거를 그 단가에 맞춰서 이제 그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적게는 뭐 몇십억, 뭐 많게는 몇백억 정도의 이제 최소 투자 금액이 들어갈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소수점 거래가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그 적은 금액으로도 인덱스를 이제 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게 사실 대중적인 시장으로 들어갈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이제 2017년도, 2016년도부터 이제 미국에서는 소수점 거래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8년도나 19년도 이때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소수점 거래가 성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나이트 인덱싱을 일반 이제 리테일 시장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요인,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증권거래 수수료 자체가 거의 제로로 이제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들고 가는 게 되게 이피션트한 그 코스트 면에서 이피션트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 동인이 돼서 나이트 인덱싱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셀룰리라는 리서치 회사에서는 나이트 인덱싱이 ETF 시장보다 더 그로스 레이트도 높을 것이다. 뭐 뮤추얼 펀드보다도 훨씬 높죠.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모건스탠리에서는 2025년까지 나이트 인덱스 시장이 우리나라 돈한 1,800조 원까지 성장을 할 거다. 뭐 2018년도, 17년도 성장한 거에 넘어서서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키워드는 뭐 비스포크 에쿼티 포트폴리오, 맞춤화된 ETF 포트폴리오, 뭐 오늘 강의의 뭐 주제기도 하지만 ETF just for you, 그러니까 ETF 시장의 새로운 대안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세퍼레이션 어카운트, 맞춤형 1인 계좌, 뭐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1인 계좌라고 해도 이제 맞춤화라고 보기 어려웠는데 이제 맞춤화가 된다는 부분이 좀 핵심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이게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이제 나이트 인덱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앞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뱅가드가 이제 저스틴 베스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43년 만에 처음으로 인수를 한 건데 지난 2년간 나이트 인덱싱을 그 인수한 되게 큰 M&A 건들이 한 12건 정도 일어났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인수한, 그러니까 인수 기업이고요. 밑에 중간에 있는 게 피인수 기업인데요. 인수 기업들의 이제 네임들을 보면 뭐 찰스 슈왑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블랙락, JP 뭐 웬만한 투자 그 상위권 이제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트 인덱싱 회사를 인수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인수를 할까? 인수 가격도 되게 높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건스탠리가 파라메트릭을 한 거의 7빌리언에 인수를 했고요. 블랙락은 알라딘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체 그 약간 미드 오피스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포트폴리오 제너레이션 할수 있는 자체 솔루션이 존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트 인덱싱 아페리온 회사를 1빌리언에 좀 인수를 하게 됐고요.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프랭크 템플턴 뭐 아시는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각자 인수전에 이제 뛰어들게 됩니다. 그 영역도 되게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블랙락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콜롬비아 스레드니들 뭐 아니면 이런 회사들은 러셀 뭐 이런 회사는 에셋 매니저 측면에서 자산 운용사들 측면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템프라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긴 한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독립 그 자산 관리사들을 위한 솔루션을 좀 제공해 주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템프라고 부르는데 엔베스넷이라는 SEI 이런 회사들도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웰스 매니저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JP 모건, 모건스탠리 고객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 고객을 직접 서브하고 있는 이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도 다이렉트 인덱싱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핀테크 프로바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에픽이라든지 스마트 하베스트 이런 핀테크 프로바이더들도 본인의 채널을 가지고 핀테크 채널을 가지고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을 좀 도입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이렉트 펌들, 예를 들면 찰슈압이라든지 피델리티, 뱅가드 이런 회사들도 이제 고객들을 직접 채널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나이트 인덱싱 솔루션을 속속 이제 런칭을 하거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투자 서비스 관련된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나이트 인덱싱 관련된 일종의 이제 에코시스템이 이제 새롭게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조금 산업적인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게 여기 가운데 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펀드를 이제 만들어서 자산운용사가 보통 펀드를 제작을 하죠. 전략을 펀드에다 펀드라는 어떤 이제 비클에 담아서 그거를 리테일러 예를 들면 이제 뭐 지점을 갖고 있거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갖고 있거나 웰스 매니저 뭐 이제 뭐라고 부르든요. 이런 리테일러들한테 뭐 우리나라 지금 국민은행 같은 데될수 있겠죠. 그때한테 이제 상품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제 프로덕트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덕트를 고객들한테 이제 이 리테일러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고 그다음에 고객과 접점을 가지고 있는 RM 릴레이션십 매니저들이 고객들한테 이거를 제공을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 역할이 되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만드는 사람과 이걸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사람이. 근데 나이트 인덱싱이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커스터마이징해서 뭐 이런 걸로 이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산업적인 의미에서는 사실 요게 이제 이더 이상 펀드라는 어떤 비클 이 전통적인 비클로 이제 상품을 제공한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그 고객들 이 리테일러 예를 들면 여기 뭐 WM이라고 해볼게요. 웰스 매니저가 있다라고 하면 웰스 매니저가 이 솔루션 나이트 인덱싱의 솔루션을 가지고 직접 고객한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서 줄수 있다라는 거죠. 고객의 계좌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고객 계좌에 꽂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고객들한테 바로 포트폴리오를 솔루션을 받아서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이 펀드 제작자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SM 매니저, 블랙락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까 이제 M&A 쪽 M&A를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이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저는 이런 이제 함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 경계가 이렇게 모호해지면서 아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그냥 나이트 인덱스 솔루션을 가지고 본인들의 WM들한테 바로 탑재해주는 형태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고객들에게 직접 자기하고 고객들의 계좌에서 그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사실 더 이상 이쪽 영역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새로운 누군가가 여기 이 솔루션을 제공한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프로듀서들이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리테일러들 같은 경우에도 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냥 내가 직접 해도 되겠네? 라고 해갖고 이제 직접 모건 스탠리 같은 곳은 내가 그냥 사면 어떨까? 내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얘기긴 한데 그동안에는 이제 번들드 된 프로덕트 ETF라는 펀드가 이제 다이렉트 매니지먼트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될 거고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자산 관리 채널을 가지고 있는 이쪽에서는 그뭐 더블 웨스 매니저라든지 릴레이션십 매니저들은 내가 그동안에 상품을 공급받던 형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직접 고객들한테 이 소프트웨어를 뭔가 이제 맞춤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직접 서비스를 포트폴리오 제공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은 실제로 저는 이제 작년 초에 뭐 나이트 인덱스 처음 알게 됐던 게그 인덱스 관련된 리서치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그 인덱스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성장도 나이트 인덱싱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MSCI 같은 이제 인덱스 회사들이 그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그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투자가 급증을 하면서 뭐 매출 성장률도 굉장히 놀랐고요. 이게 조선일보에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어 좋은 비즈니스가 된 거죠. 사실.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다 이제 예측을 하시겠지만 그 ETF 시장, 패시브 인베스먼트 투자 시장이 되게 뜨면서 사실 인덱스 사업자들의 매출도 같이 이 연동해서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참고로 이제 지수 사업자 시장은 MSCI, S&P, 이제 FTSE 러셀이 굉장히 과점으로 가져가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전 이걸 처음에 이제 좀 알게 되고 되게 좀 놀랐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ETF의 어떤 이제 보수라고 해야 될까요? 에서 인덱스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몫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SPY라고 제일 대표적인 이제 ETF 중에 하나죠. 뭐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인데, 이 스파이가 이제 S&P의 인덱스를 이제 추종을 하죠.
근데 여기 이 스파이라는 ETF의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가 0.09% BP 정도가 돼요. 근데 S&P에 지불하는 돈이 3BP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익스펜스의 한 3분의 1 정도의 그 부분을 지주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저 어떤 의미라는 생각이 좀 드냐면, 사실 좀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저희 회사에서 좀 만든 건데, 참고로 이게 1세대 이제 자산운용업이라고 하면은 자산운용사가 그동안에 투자 상품에 있어서 뭐 연구 개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생산을 합니다. 펀드라는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데 뭐에 의존을 했냐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의 전문성에 의존을 했어요.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어떤 정성적인 어떤 능력들, 그 서로 간의 경쟁, 그걸 통해서 이제 액티브, 그러니까 알파를 추구하는 걸로 갔죠. 그리고 상품을 만든 거를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용은 이제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인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제 패시브 인베스먼트 시대가 되면서 그 이제 지금 시대인 거죠. 지금 ETF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시대가 되면서 이 인덱스 프로바이더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것 같아요. 특히나 투자 상품의 연구 개발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인덱스 추종하는 이제 ETF 같은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 거니까요. 인덱스 자체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류에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게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는 인덱스를 단순 복제하는 생산자적인 어떤 입장으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상당 부분 내주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구조는 변하지는 않아요. 이 상품을 만든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판매 채널에 제공을 해주는 뭐 이런 형태, 뭐 ETF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형태가 이제 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이 3세대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인덱스 프로바이더는 여전히 존재하는 거죠. 인덱스 프로 존재하는데 이게 단순히 인덱스를 단순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인덱스를 개인화 복제하는 이런 이제 솔루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다이렉트 인덱싱이 의미인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 한 가지 더 의미가 더 있는 게 어떤 이제 펀드라는 형태로 해서 둘 간의 경계가 정확하게 그어지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했듯이 이 경계가 이쪽까지 범위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여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고객 계좌에서 돌아가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투자 운용의 측면에서도 지금까지는 펀드라는 비이클 안에서 자산 운용사까지 하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어떤 뭐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 상에서 직접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약간 그런 형태로 변화하는 게 최근에 어떤 이제 변화에 되게 특이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게 됐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WM 산업에서 좀 이제 큰 이제 변화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이제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럼 국내 시장에서는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 과연 도입될 어떤 그 여지가 있느냐? 벌써 50분이네요. 좀 빨리 좀 진행해 볼게요. 라고 하면은 다이렉트 인덱싱이 갑자기 폭발적인 이유에 대해서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인덱스 투자가 활성화했던 환경, 그다음에 거의 그 제로에 가까운 트레이딩 피, 그다음에 소시점 거래, 그다음에 인덱싱을 도와준 소프트웨어 툴의 발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되게 일맥상통하죠. 근데 우리나라 좀 성경을 볼게요. 우리나라가 소시점 거래 되게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뭐 사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특히나 미국 주식 소시점 거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 소시점 거래도 그 올해 9월 달에 이제 허용이 돼요. 근데 이제 인프라 측면에서 그게 이제 대응이 될지 요게 미지수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거의 대부분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국내나 아시아 지역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그 빅데이터 관리나 분석 역량. 그러니까 다이렉트 인덱싱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 자동화된 그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과거에도 많이 투자가 되어 왔어요. 뭐 다이렉트 인덱싱 떠나서도 사실 빅데이터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춰져 왔는데 사실 금융 투자 영역에서 한국이라든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실 이런 인프라 투자를 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들어가는 얘기인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 인프라를 갖춘 회사가 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시아나 국내 시장이 되게 약점이 될수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변수가 될수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회사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투자는 많이 대중화 됐죠. 그래서 ETF 시장 규모는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약간 변수가 될수 있는 게, ETF 시장 자체가 굉장히 특정 이제 몇개 회사로 그 마켓 쉐어가 집중이 돼 있거든요. 약간은 어떻게 과점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뭐탑 티어에 있는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그 후에 있는 이제 회사들은 사실 뭐그 다음에 어떤 그 나이트 인덱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될수 있는, 관심을 많이 갖고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덱스 투자에 대한 대중화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건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 직접적인 고객 밸류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스 알파가 되게 좀그 클리어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과세 체계에서는 텍스 알파를 낼수 있는 여지가 아주 크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류의 어떤 성과 향상을 위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팩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검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찰슈압이 그 최근에 런칭을 했어요. 슈압 퍼스널라이즈 인덱싱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인덱싱을 B2B가 아니라 B2C로 자기네 이제 직접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런칭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속속들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아시아 시장이나 국내 시장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다이렉트 인덱싱이 일종의 이제 투자 솔루션으로 그동안에 B2B로, 특히나 어디 중심으로 성장을 했냐면 미국에 있는 독립 투자 자문업들자들 중심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국내나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런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없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어떤 그 투자 자문이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뭐 커머셜 뱅크라든지 아니면 되게 대형 WM 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나이트 인덱싱이 그 국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종의 다이렉트 채널들, 그러니까 디지털 채널들이죠. 쪽에서 많이 좀 발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국내나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WM 쪽보다는, B2B 쪽보다는. 그래서 B2C 쪽에서 슈압이라든지 피델리티도 최근 런칭을 했거든요. 베터먼트도 아마 조만간 런칭을 할것 같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런칭하는 걸 보면은 B2C에서도 다이렉트 인덱싱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 부분은 특히나 국내 및 아시아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그 참고할 만한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그 준비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제가 40분에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 10분이 넘었네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나이트 인덱싱은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되게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노베이션, 제가 좋아하는 그어 캐즘, 크로싱 더 캐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디스럽티브한 게 있고 컨티뉴어스한 게 있는데, 컨티뉴어스한 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뭐 TV라고 치면 이 커브드 TV,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는 건 이런 것들인데, 뭐 근데 이제 뭐 테슬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럽티브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게 되는데, 디스럽티브하다라는 어떤 정의의 그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고객의 행태를 변화시킬 것, 또 하나는 산업 전반의 어떤 그 밸류 체인을 바꿔놓을 걸. 두 가지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돼도 디스럽티브라고 좀 설명을 하는데, 다이렉트 인덱싱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다 만족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M&A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늘 준비했던 내용들은 조금 마무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대표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혹시 다이렉트 인덱싱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는 좀 어느 정도 좀 되나요? 보통은 그 ETF가
뭐 연에 한 0.1%에서 그러니까 테마형으로 가면 0.5% 정도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요. 나이트 인덱싱은 보통 보면은 0.3에서 0.4% 정도를 미국에서는 징구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ETF보다는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가는 이 정도 이제 수수료가 형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는 국내는 아직 도입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 좀 서비스를 좀 제공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뭐 저희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런칭을 하게 될 거고요. 사실 국내에서 되게 어려운 부분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맞춤화라는 커다란 이 컨셉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트 인덱싱이 좀잘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근데 맞춤화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어떤 가치를 줄수 있겠느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텍스 알파, 텍스라는 부분을 딱 건드려서 나머지 부분도 다 연결시키는 구조로 많이 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택스가 조금 약하니까 사실 우리 맞춤화에 대한 어떤 다른 어떤 알파 영역, 그다음에 가치 영역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흐름일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맞춤화 하다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좀 깨지지 않나 그런 우려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그 다이렉트 인덱싱 관련해서 되게 뭐 많은 챌린지 중에 하나가 이제 최적화가 깨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적정선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걸 맞춰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이 포트폴리오가 맞냐라고 이제 다시 물어보는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 제공하는 입장에서 일정 부분의 그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라 하죠? 이제 틀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 옵티마이제이션이 깨지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이제 반대로 오히려 이제 오히려 더 이제 기존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어떤 팩터라든지 알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반대로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드리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것 같은데 간략하게 미국에서 다이렉트 인덱싱 이야기가 많은데 유럽 사례는 혹시 있나요? 유럽도 아직은 거의 되게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고요. 사실 북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이렉트 인덱싱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에 더 질문하셔야죠. 미국의 이제 지속 상승하는 시장이라 텍스 하베스트 효과가 좀 컸던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그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저희도 저희 회사에서도 텍스로스 하베스팅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그이 부분이 이렇게 아주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모건 스탠리 자료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자료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이제 분석을 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뭐 구간에 따라서 이제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구간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그러긴 한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별 주식단으로 넘어가서 이제 커스터마이즈는 해주게 되면 텍스 로스 하베스팅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존재한다. 적게는 뭐 1% 수준에서 한 2%, 3% 수준까지 존재한다라는 게 여태까지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이트 인덱싱 그 기존의 회사들이 거의 20, 30년 정도 이제 비즈니스 해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이제 한 시간 다 되돼가지고 오늘 이제 좀 아쉽지만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제 흥미로운 다이렉트 인덱싱에 대해서 강연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웨비나에 뵙겠습니다. 그럼 활기찬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